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바로 찍을 콘텐츠는요. Today is Wendy's birthday. 우! 예! 네, 제 생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혼자 하기에는 약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직접 배우면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먹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조윤희라고 합니다. 네, 조윤희 선생님.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만들 요리가 매운 소갈비찜, 잡채,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소고기 미역국까지 할 예정이죠? 손을 먼저 한번 씻고. 네, 저는 손을 씻고 와서. 아, 저만 씻으면 되군요.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매운 갈비찜 양념을 네. 먼저 만들어 볼까 봐요. 일단은 고춧가루를 얼마큼다가 한 절반 좀 안 되게 볶아요. 네. 오, 됐습니다. 설탕도 반절. 이거 반이요? 네. 많이 들어가지 않겠죠? 이거 맨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모아진 거는 모르는데 좀 이렇게 약간 벌려져 동그란 입구 돼 있는 거 아시죠? 약간 네. 간장이나 이런 거 네. 잘못해서 두 큰술 하다가 막 확 부어져가지고 간 망치고 약간 그랬던 적이 많은데 네네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부을게요. 네. 부으시면 제가 스톱할게요. 스톱 꼭 해주세요. 네. 네 스톱합니다. 오케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아이들을 손질을 할 거예요. 네. 손을 조심하시고. 저 너무 큼직한가요? 아니 좋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하지만 부재료? 이런 야채들이 네. 들어가면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이 정도로 자르면 될까요? 네. 이렇게 썰고 이게 뭐라고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처음 찍어보는 건데 뭔데 이렇게 떨릴까요? 고추는 몇 개나 넣을까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청양고추 많이 매운 청양고추인가요? 네. 제가 원래 매운 거 진짜 못 먹었거든요. 외국에서 살아가지고. 저도요. 맵찔이거든요. 저 진짜 맵찔이었는데 네. 요새 그렇게 매운 거를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제가 더 매운 거 잘 먹어서. 그러면 두 개만 넣을까 봐. 오, 소리 되게 좋다. 칼 좀. 이거 ASMR 하면 안 돼요? 별 그 파는 거 아시죠? 와.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과일 깎을 때 막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모양 내서. 제 거는 왜 별이 삐뚤죠? 네. 오! 이거 하나 했다 기분 되게 좋다. 네. 그러면 이제 채소는 네. 손질 다 끝났어요. 네. 제가 이거 혼자 했으면 진짜 30분 걸렸을 거예요. 네. 되게 빠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고기까지 손질을 한 다음에 네.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냥 다 부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같이 넣으면 너무 익을 것 같아서 네네네. 저희가 한 20분 정도 끓이고 그 다음에 넣는 걸로 할게요. 네네네. 양념을 넣고 네. 그다음에 웬디 씨는 물을 부어주세요. 이 물 제일 어려워. 왜 애기들이 촉감놀이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까도 이거 썰고 하는데 촉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뜨거운을 네. 넣고 끓이는 동안 저희가 미역국을. 오, 미역국. 네. 네. 생일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네. 요리죠. 미역국. 제가 넣을 때. 네, 넣으셔도 돼요. 물을. 아, 제가 저 물을 부을게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냥 위로 이렇게 적시게. 네. 네. 이렇게 돌리면서. 저는 원래 다 불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저 이런 된다. 미역은 처음 봤어요. 아이고. 다 부어요? 저 너무 많이 부었죠? 미역국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부다가 했어. 왜 갑자기. 그럼 물을 한 번 더 리필을 할까요? 네, 죄송해요. 어떡해. 설마 이 소고기가 제가 아까 그 산 150g이 단가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더니가 더 조금이네. 열심히 일해야지. 좋습니다. 고기. 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 참기름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런 소리는 이제 ASMR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냄새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넣을까? 미역을 한 절반 정도만 넣을게요. 네. 와, 미역이 진짜 옛날에 한번 불렸다가 양을 몰라서 뜯은 건 이만큼인데 물 불렸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여기에 간장을 한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네. 이제 물을 넣읍시다. 네. 물은 제가 넣었다 이번에. 네.
지인분이니까. 오늘 요리는 제가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먹고 싶은 게 뭐야? 지금 제일 땡기는 게 뭐야? 근데 진짜 솔직히 아빠가 좀 너무 어려운 메뉴들 말씀하시더라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아구찜이랑 꽃게찜 말씀하시길래 아, 아빠가 그냥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을 좀 낮춰서 얘기를 해줘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이것도 손이 많이 가지만 이제 이런 소갈비찜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미역국은 생일에 빠질 수 없으니까. 잡채는 원래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생일날 면을 먹으면은 오래 산다. 맞죠? 네. 그래서 잡채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서. 저희 미역국 끓일 때 또 네. 마늘을 네. 한 반 큰술 정도만 넣을게요. 많습니다. 반. 아, 반 큰술이야. 죄송해요. 스타일 나와버렸어요. 좋아요. 약간 느낌이 이제 미역국 네. 같은. 미역도 지금 되게 커져가지고. 네. 여러분 미역국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끓이는 동안 네. 갈비님. 네, 이거 먹고 싶어요. 한번 열어서. 네. 먹방 뒤질 거 봐. 네. 와우! 먹고 싶은 만큼. 아, 되게 앙증맞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요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때 엄마가 쿠키, 버터쿠키 만들면 뭐 병아리 모양, 뭐 동물 모양 하면은 옆 초코칩으로 눈 받고 눈사람이면 이게 단추 받고 그래서 엄마가 계속 요리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서 비슷.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매운 갈비찜과 미역국이 끓는 동안 저희는 그 다음 메뉴인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할 일이 많은 아 그래요? 메뉴입니다. 이거 가지마. 제가 이번에 이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도 제가 부모님께 딱히 요리를 해드린 적이 있구나. 잠깐만 없다고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큰 상은 차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TV를 보다 갑자기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 그래서 차돌박이 산 다음에 얼추 끓여보고 백종원 선생님의 짜그리찌개? 나 좀 했다. 근데 좀 했네? 생각을 해보면 했네. 근데 뭔가 약간 부족한 맛이 있잖아요. 진짜 맛있다.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생일날에는 되게 제대로 된 잘하고 계세요. 너무 얇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칼질은 어른이 있을 때 같이 하세요.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고정. 당근 날라갔어.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맛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아 이제 고기부터 네. 양념을 좀 할 거예요. 네. 뭐라고 이게 떨리냐. 정확히 한 큰술이었죠? 네. 조물조물. 네. 저도 멤버들은 약간 베이킹 위주로 해줬던 것 같아요. 아이린 언니는 당근 케이크 좋아한다 그래서 옛날에 당근 케이크도 한번 해줬었고요. 당근 케이크 좀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려워요. 근데 크림치즈가 들어가면 빵이 맛없어도 뭐 다 맛있지 않아요? 그것도 뭐 했던 게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멤버들 해줬던 게 많이 없네. 많이 해줘야겠네. 각각의 야채에도 간이 좀 배야 맛있어서 네. 소금을 한 꼬집? 맞췄어. 너무한 꼬집. 너무한 네. 꼬집. 보통 생일날 뭐 하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저는 뭐 했지? 작년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고 이번에도 부모님이랑 같이 보낼 것 생일날에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최고로 행복한 생일이죠. 나 진짜 멀티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뭐까지 있는 건지 뭔지 모르는 정도로. 다섯 큰술요? 다섯 개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네 개. 다섯 개. 이게 네 개? 이게 네 개예요? 나 멀티 못해요. 이거 지금 식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 넣을까요? 네. 근데 막 이랬는데 엄청 뜨거워 막. 너무 많이 넣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참기름 좋아하니까 윤기 더 나겠지. 이게 지금 우리 잡채하는 동안 미역국과 갈비찜도 다 됐겠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가 있죠. 뭐죠? 플레이팅을 네. 예쁘게 해서 부모님께 대접하는. 근데 이거 어떻게 예쁘게 담는 방법이 있어요? TV 있어요? TV? 한번 담아보세요. 담으면 제가 어려워라. 저 파스타밖에 안 해봐가지고 나 계속 왜 돌리고 싶지? 지금 이쪽 별로고 이쪽 괜찮아요. 사진 찍을 때는 네. 예쁜 쪽으로 돌려. 맞아. 저는 하트를 해볼게요. 시그니치로. 시그니치 하트. 너 왜 내 안 되니 이거? 야. 근데 되게 뭐가 없어 보이네요.
나 이 플레이팅이 제일 어렵다. 그냥 이쁘게 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때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플레이팅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뭘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고친다던가. 그럼 이거 다 흩어. 난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마무리로 네. 깨를 뿌리면 아, 다 그럼. 예뻐질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뿌려요? 손으로요?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와, 너무 어렵다. 이거 깨 하나 있다고 또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플레이팅 하는 것도 소질이 있고 없고 그게 보이죠? 약간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 타고나야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야 되네. 이 버섯은 네. 뒤집어야... 네네네. 네, 지금 그거 알았어요. 나 이거 넣고 알았어. 아, 나 이거 본 것 같아. 많이 봐야 된다 그랬죠? 이거 알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아요? 맞아요. 어머. 본 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됐죠? 와!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저 지금 솔직하게 이거 몇 점이었어요, 혹시? 10점! 아, 10점 말고 100점으로 갑시다. 10점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상처 안 받아요. 일단 사실 아까 제가 맛을 봤어요. 아, 네. 너무 맛이 있어서 오, 네. 저는 90점. 오! 진짜 맛이 너무 있어서. 여러분 보고 있죠? 이건요?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잘 담으셨어요. 오! 얘는 솔직히 점수를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93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잖아요, 미역국이. 네. 미역국은 오. 별로 네.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플레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건더기를 좀 많이 푸짐하게 담고 고기가 조금 위에 보이게 아. 담으면 오케이, 이거 하고 가마스 필 가는 대로. 필? 아, 필 가는 대로 했다가 망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을 넣나? 아니야, 많은 게 좋은 거야. 나 좀 소질 있나 봐요. 너무 울지 않고 네. 이렇게 약간 나올 듯 안 나올 듯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소질 있네요. 팁을 주시니까 이걸 한 번에 딱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네, 그죠? 1단계, 2단계, 3단계. 와, 아니 오늘 이렇게 딱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 오늘 이런 플레이팅 팁도 배우고 오늘 정말 많은 거를 배우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Today's Wendy's Birthday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해 본 거고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 러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Birthday Time인데요. 일단 제가 뭘 준비했는지 한번 가져볼까요? 네, 지금 자리를 옮겨봤는데요. 제가 러비들을 위해 준비한 거는 짜잔! 이렇게 케이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슬기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올렸을 것 같은데 전 슬기보다 더 예쁘고 더 뭔가 화려하게 꾸미려고 슬기는 1단이었죠? 저 오늘 2단 갑니다. 2단 케이크를 우리 러비들을 위해 랜선 초불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또 엄청 찾아봤어요. 컨셉이나 요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빈티지 케이크. 제가 많이 보긴 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케이크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작년 생일에는 딱히 빈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엽기 떡볶이만 먹었던 것 같은데 이번 생일날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러비들, 우리 가족들, 나, 멤버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더라고요. 와, 이 느낌 진짜 좋다. 오늘 촉감놀이 그냥 아주 다양하게 하고 왔는데요? 생일에 선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원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선물은 기억 안 나는데 연습생 때가 기억이 나죠. 멤버들이 그때 다이어트 중이었어가지고 9칼로리 젤리로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방울토마토랑 정말 조합이 이상하죠? 정말 페레로로시에 딱 하나 넣어줬다.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걸 한 다음에 아이린 언니랑 수영이가 싸우는 거예요. 진짜 엄청 리얼했어. 근데 나는 그걸 믿었지. 내가 왜 믿었을까?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내가 떡을 줬는데 그 떡을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싸움이 난 컨셉을 한 거죠. 중간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수영이 막 울면서 막 나가고 막 하니까 나 때문에 이게 일이 커졌다 해서 막 엄청 막 죄책감에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나중에 그 9칼로리 젤리와 방울토마토 그걸 들고서 갑자기 다들 들어오는데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우리 멤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어요. 고마워요. 팬분들은 진짜 기억에 남은 건 최근이었었죠. 미국 그 미주 투어를 갔는데 제 생일날이 어떻게 보니까 캐나다 쪽에서 생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콘서트를 하면서 아주 눈물 나는 기억에 남는 추억을 선물해 주셨었죠.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슬로우 땡큐. 팬분들이 제 거 슬로건을 딱 프린트해 주셔가지고 다 나눠준 다음에 그걸 딱 타이밍 됐을 때 딱 들어주셨는데 콘서트 하면서 진짜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와, 수기 어떻게 했지? 오케이, 이렇게 대충 하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물감 묻히듯이 하는 그런 거 아세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될까? 슬기야 너 어떻게 했니? 아니 요새는 브이로그 봐도 막 고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막 엄청 베이킹 잘하고 다 예쁘게 꾸미더만 나 왜 이래? 아니야! 승환아 건강과 행복이 최고랬어.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올리자. 어? 색깔 괜찮아요? 괜찮다고? 먹기 싫어지는 색깔 조합인데? 아니야 승환아 사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된 거야. 아 방구 망했어. 네 방구도 망했어. 어려워 어려워. 세상에 쉬운 건 없네. 아니야! 우와 괜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오! 좀 화려한 것 같아. 색깔의 조합이 조금 아니긴 하지만 너무 똥색 같으려나? 어? 떨어뜨렸어. 레터링 케이크 만드시는 분들을 보니까 쓰기 전에 레터링 연습을 꼭 하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한번 뿌려줄까? 그래 그냥 막 하는 거야. 화려한 게 좋은 거야. 러비드 어때요? 지금 제 케이크 괜찮아요?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끝! 보여요? 세상 제일 화려한 케이크입니다. 짜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의 생일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받아보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케이크를 보고 있는 우리 러비들도 정말 다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을 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보겠습니다. 와, 저 활활 불타오르네요. 소원은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러비들 소원 빌 게 있나요? 그럼 그 소원과 같이 이 초를 힘차게 불겠습니다. 하트로 된 초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빈 소원과 우리 여비들이 빈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겁니다. Today is Wendy's birthday.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제가 이걸 오늘 한 이유는 알죠? 우리 완이 생일인데 엄마 아빠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엄마 아빠를 대접하려고 맞아. 차린 맞아. 상이라는 거. 맞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소갈비찜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제육볶음 그리고 미역도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잡채 그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월 21일은 Happy Birthday to all of us. To all three of us plus Rebel Love. Yes. 알겠습니다. 땡큐. 맛있게 먹을게. 네. 엄마 많이 사랑해. 잘 먹을게. 맛을 하나씩 보고 형을 해주세요. 연기 톤 안 됩니다. 아 갈비 맛있다 이거. 갈비 튀김. 소라서 소. 이거 맛있다. 제 고금. 간도 딱 맞아. 엄마 이거 잘 맵네 이거. 아 그래요? 매워? 매워. 아 김치제육볶음. 잡채 맛있습니다. 다 맛있네 뭐. 그래도 제일 맛있는? 갈비찜. 난 이거 먹어보고 얘기할게 이제. 맛있어. 고기 연한데? 소라서. 갈비찜이든 매운 갈비찜이든 오래 끓여야지만 맛있는 거기 때문에. 아빠가 손이 매운 갈비찜을 많이 가네. 처음 거가 저거였어. 처음 찍었던 게.
같이 먹읍시다. 네, 그러면 저는 일단 이걸 끄고 같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러비들, 제 생일을 항상 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식을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긴 한데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응원, 좋은 무대와 노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 러비들. 그럼 저는 저녁 먹도록 할게요. 러비분들, 감사합니다. 러비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비들. 뿅! (긴) 여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아빠께 옛날에 만들어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맛있다고 하셨어가지고 쉬운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뉴욕 치즈케이크를 만든다고 했을까? 악마의 칼로리라고 하는 다이제. 저는 지금 그 쿠키를 드시고 있어요. 이게 외국 거여서 그런가? 되게 단단하네? 어머머! 쿠키가루들이 막 떨어지네 이제. 설탕 10g 먼저 이렇게 섞어주래요. 이 지금 향이 안 나죠? 그쵸, 영상이니까 난리가 없죠? 짠! 네, 이렇게 평평하게 밑에 베이스를 깔았고요. 그 베이스 위에 올릴 치즈케이크 반죽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크림치즈 280g 이렇게 돼있는 크림치즈를 잘 풀어줄게요. 덩어리지지 않도록. 옥수수 전분을 넣을 때는 거품기로 섞을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사워크림 타임인데요. 사워크림은 진짜 많이 샀죠. 잠시만요. 끄고 올게요. 방금 사워크림 한바탕 대수동이 일어나고 지금 사워크림 섞으니까 되게 반죽이 이렇게 꾸덕해졌습니다. 레몬즙을 넣을 거예요. 상큼한 레몬즙. 오, 오케이. 오, 좋네 카메라.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그럼 이제 냉장고에 있는 베이스를 꺼내서 합쳐볼게요. 엄마! 반죽이 원래는 물 흐르듯이 돼 있는데 내 건 왜 이렇게 약간 껄쭉할까? 왠지 모양 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 장갑은 또 이렇게 불편하냐?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일단은 저걸 바로 지금 꺼내면은 안 된다고 하길래 1시간 정도 둬서 식혀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거를 꺼내서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주무시고 계셔서 옛날에 만들었을 때 안 갈라졌었는데 왜 갈라졌지? 엄마, 아빠, 제가 이거 어제 밤새서 만든 케이크예요. 너 한시 반까지 했잖아. 고생했다, 야. 카메라가 배터리가 나가버렸어. 1분입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 맛이 확 세네. 어우, 무지 진하다. 왜 표정이 그래? 표정이 아빠 표정이 신거 먹었던 것처럼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데 뭐야? 아 예민 너무 맛있어. 신게 아니라 그런 맛이 약간 아 우리 리액션 넣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 아니 엄마 리액션 억지로 안 해도 돼. 나 억지로 그냥 너무 맛있다고. 뉴욕 치즈케이크 시식평이 끝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지금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시고 계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어. Today is Wendy's birthday. 콘텐츠는 끝. 이제 진짜 끝.